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에 대한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빠짐없이 속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23일,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중국 증시가 오늘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보합권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마찬가지로 니케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단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경기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하방을 다졌다라는 그런 기대감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환율이 1229원 75전을 현재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코스피고는 0.9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3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강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그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국내 GDP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하락이 크지 않았죠. 마이너스 1%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 중국이 하락했던 이유는 이번 돌발악재 자체가 아직까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려감이 작용했다라고 봐야 되고 오늘 일본 증시가 반등했다는 것은 유가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그 반등을 하는 주인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때마침 어제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원격 진료 그리고 어제 내용이 그리고 ICT 새로운 대세 혈장치를 다시 보기 요 내용이었었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장의 이슈가 됐던 것이 팡 새로운 신산업이 상당 부분 이슈가 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팡이라고 하면 페이스북, 아마존 또는 애플, 그죠? 넷플릭스, 구글이거든요. 그냥 지금 이런 기업들 자체가 새로운 탈제조업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거기 IT뿐만이 아니라 ICT,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이 함께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융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 자체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적인 변화는 바로 코로나 이후에 이런 탈제조업 시대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의 지속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주가상으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주가 추이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일 있었던 미국 증시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테슬라 주가 잠깐 볼게요. 테슬라. 자, 테슬라 같은 경우 6.6%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면서 좀더 강한 흐름 자체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6.6%가 올랐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텔 보시죠. 인텔. 자, 인텔도 전일 같은 경우 6.6% 상승했어요. 자, 그럼 마이크론 6% 상승했죠. 그죠? 아마존 지금 신고가 가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IT라든지 또는 ICT 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현재 가지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화상회의 솔루션이죠. 그줌 비디오가 또다시 한번더 신고가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예전까지 뭐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볼수 있는 그냥 알코어라든지 엑소모빌에 대한 이런 기업들보다는 지금은 좀더 신산업 동력으로 바뀌고 있는 그에 따른 키워드 매매가 상당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마존에 대한 주가를 보면 미국장이 지금 빠지긴 빠졌나 할 정도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시대적인 흐름 자체는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틀 전에 했던 것도 직장인들 개별주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에 따른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IT와 ICT에 대한
융합적인 부분. 앞으로 시대는 이런 쪽으로 산업이 상당 부분 섹터별로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좋은데, 자, 보복형 소비는 뭡니까? 지금까지 소비가 억눌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소비가 억눌려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소비가 갑작스럽게 폭발해버리는, 그럼 오늘 전자결제주들도 갑작스럽게 다시 한번 더 뽑아내는 그런 양상들이 상당 부분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개별주 전성시대. 지금은 개별주 오브 개별주예요. 정말 개별주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이슈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키워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자, 오늘 시장 이슈가 됐던 것이 전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원격 진료가 상당 부분 이슈가 됐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또 강한 상승세를 조금 보였던 것이 뭡니까? 또 전자결제주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전자결제주가. 자,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라든지 트래픽 관련주. 트래픽이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거기에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주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재택근무 관련주. 자, 오늘 재택근무 관련주 상당히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 재택근무 관련주도 한번 정리를 싹 해서 말씀드렸죠. 어제 추천적은 뭐였어요? 또 ITSN, ITSN이라는 종목만 우리가 이 시간에 3번 이상 했죠.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했죠. TV에서도 마찬가지 이번 주 또 ITSN 했죠. 오늘 그런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AI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한 상승세를 붙이면서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이런 재택근무 관련주들 다시 한번 봐요. 자, 알서포트는 뭐였다 했어요? 화상 미팅, 원격 근무 솔루션 관련주잖아요. ECS, 링네트, 파수닷컴, ITC는 뭐였습니까? IT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이었다. 에듀파인 시스템을 만든 업체다. 자, 이번에 온라인 계약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업체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종목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자, 같이 상당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자, 알서포트 보십시오. 자, 알서포트가 이런 잡주처럼 보이더라고요. 고가 권역이 오늘 뭐 28% 올랐어요. 미국장과 비슷한, 미국장과 유사한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오늘 ITSN. 자, ITSN도 장중 15% 올랐습니다. 링네트. 자, 어때요? 요 종목도 오늘 23%가 들썩들썩거렸죠. ECS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만 19%가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순환매가 돌았다는 거죠. 전자결제주 볼까요? 케지니시스.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에 18%가 변동폭이 생겼어요. KG 모빌리언스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오늘 29% 올랐습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마찬가지로 이게 또 9% 올랐습니다. 그죠? 이렇게 상당한 상승 랠리를 지금 펼쳐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비트컴퓨터도 다 언급을 했던 종목군들이죠. 오늘 19% 들썩들썩거리죠. 그리고 우리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오늘 어제 15%, 오늘도 9% 움직여요. 지금은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상당히 지금 뭐랄까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 그 산업에 대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처럼 굴뚝 있는 산업, 공장을 크게 가지고 뭔가에 대해 재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군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대감 자체가 지금은 상당 부분 깊숙하게, 우리 깊숙히 주식시장 깊숙히 들이대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죠. 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지금
뭐 오늘 시장에서도 뭐 카카오 그죠? 카카오가 오늘 18만 5천 원까지 올라가는 뭐 네이버도 오늘 신고가에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선매수를 해줘야 된다 했죠. 그 선매수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등 파동이 상당 부분 지금 보면 강하게 형성되는 것은 결국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 자체를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 부분 따라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월 17일 날 마찬가지 카카오가 여기에 나가는 거죠. 3월 17일 날. 지금 이렇게 18만 원대가 올라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18일은 또 뭐였습니까?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죠. KG이니시스였어요. 이게 지금 자리까지 지금 80%가 넘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강색 표시를 해드릴 정도로 산업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IT센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십시오. IT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까지는 30% 이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더 마음 편하게 볼수 있는 거죠. 저기서 지금 당장 뭔가를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밑에서 급등하기 전에 그에 따른 재료로 우리가 시장을 선점을 해서 그 시장을 선점하고 난 다음에 주가를 올려주는 것은 세력이 올려주는 거라 했잖아요. 세력이 그만큼 강하게 지금 시장을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미리 시장을 선점하는 힘이 필요한 것이 요즘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조금 뻥났는데 빨리 틀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더 이슈화가 될수 있다고 판단하고 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상한가 종목군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실 텐데, 자, 오늘 상한가 종목군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강하게 형성됐던 종목군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동일고무벨트가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동일고무벨트 같은 경우에는 김세현 씨 관련주입니다. 바른미래당 맞나요? 거기에 소속돼 있던 김세현 씨가 동일고무벨트의 대주주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지분 구조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안에 내용을 보시면요. DRB 동일, 글 김세연이 적혀 있죠. 요 사람이 이제 오늘 오거돈 시장이, 오늘 뭐 사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시장 후보설이 나오면서 지금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DRB 동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크게 급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최근에 정치 테마주가 끊임없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적으로 붙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 행보에 따라 가지고 오늘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들썩거리는 모습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은 아직까지 총선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대선을 또 2년 앞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먼저 전초전 성격으로 정책 관련주라든지 정치 테마주들이 아직까지 수급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다라는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솔루션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 디지털, 빅데이터 관련해서 일자리에 대한 창출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크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파이오링크였죠.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면서 강한 흐름이 또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사이토젠 오늘 상한가 갔는데요. 사이토젠이 이제 폐암 진단용 항체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미국에서 생산을 돌입하겠다라는 뉴스로 오늘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 탄력을 오늘 상당 부분 붙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내일장 관심주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내일장 관심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 했던 종목이 혈장치료제 관련해서 일신바이오를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자,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더 그 자리에서 밝고 종가상 5% 떴고요. 장중에 8% 크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고, 뭐 혈장치료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매기세가 조금씩 돌고 있죠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조금 붙이는 모습이었고, 레몬 같은 경우에도 오늘 14%가 반등을 좀 붙이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노펙스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9% 정도 뜨는 모습이었죠. 지금 코스닥에 있는 개별주들 움직임에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명심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더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백신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시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빠져있는 종목군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미리 재료를 선점하니까 오늘 봐요. 또 반등 나오면 또다시 수익을 챙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요것들이 내일 또 한 번 더 오르면 또다시 한 번 더 이익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T센도 전일랜드 오늘 또 강하게 상승을 조금 붙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내일 또 시장에서 또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것들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SN테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테크도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오늘도 한 5% 크게 뜨는 모습이었고요. 1200원대부터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반등 파동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앞에서 이루어졌던 요 갭을 좀 더 갭까지는 한번 반등을 강하게 한번 올려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NHN인데, 자, NHN이 종목 생각보다 조금 무거워요. 대형주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에 이제 데이터 3법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자회사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신고가 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수혜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죠?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올랐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 실적이 나타나면서 1분기 실적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대형주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자, 그거는, 파이오링크. 파이오링크 보겠습니다. 자,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당히 상승을 강하게 나타냈는데, 자,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을 원활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트래픽이 상당 부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에 대한 주가가 앞으로도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넓은 범위 안에서 이 기업도 이제 보복형 소비 관련주도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오프라인에 대한 결제라든지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한 보복형 소비가 훨씬 더 강하게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판단한다면 지금 이 파이오링크에 대한 주가 추이도 좀 더 기대를 하면서 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 다 한번 같이 보셨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제가 이상로의 얼리버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7주간 100% 수익을 냈었습니다. 1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7주간 진행을 했었고, 뭐 여기에 있던 종목군은 물론 지금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도 많고요. 시장에 대한 흐름에 맞춰 가지고 그때 이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베스트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한국경제TV 머넷에서 9개 중에서 제가 6개에 대한 자리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TV 머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좀 더 이렇게 이벤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사기 힘드시거나 또는 시장이 너무 빨라가지고 쫓아가기 힘들다,
직장 다니면서 조금 투자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주식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오늘도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저녁은 꼭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가족들과 보내시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